안녕하세요. 마이맨션의 유혜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구나. 오랜만에 추석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이맨션 촬영하러 와서 또 라이브 방송을 켜봤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잠시 연결 상태로 확인했고요. 제가 오늘 있는 이곳은요, 충주시에 있는 민들레라는 카페거든요. 근데 집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무 예뻐요. 콩오우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와,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천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오널 양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충주에 있는 데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너무 마이맨션이 촬영하고 싶었는데 추석이 있었고 그리고 태풍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촬영을 미루고 오늘 이렇게 정말 예쁜 집에 와서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네, 3777님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집을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자마자 집이 예뻐서 사실 라방을 이따가 점심하려고 했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틀어버렸어요. 감독님 기다리면서. 자, 제가 저희 민들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민들레라는 카페이자 한옥을 개조한 이 집은요. 진짜 포인트가 여기. 짠! 여기 보이세요? 이 공간인데요. 창문이죠. 하나하나 창문을 다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쁘고요. 이렇게 마당 앞에 보면은 짠! 이렇게 화덕도 보입니다. 이 화덕에서 이제 추워지니까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도란도란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꾸며놨고요. 이렇게 집의 외부, 카페와 집의 외부고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들레입니다라고 되게 예쁜 나무로 되어 있는 파란 문을 들어가면 반대였네요. 짠. 이렇게 안에가 정말 재밌는데 이쁘죠 천사님. 네, 안에가 더 예뻐요. 영락 수민이 안녕하세요. 포울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안에 보여드릴까요? 안에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공간은 이제 카페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피디님과 지금 한잔하고 계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계시는데 정말 재밌는 게요. 보세요. 이 창문도 다 직접 만드셨다고 했고 이런 소품들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소반이라고 하나요? 쟁반? 소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가 걸어서 인테리어를 하셨고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잖아요. Hello from 뭐라고 써 있는 거죠? Child? 제가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게 보이세요? 저 사실 보자마자 피디님이 혜정아, 이거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요. 우리 다듬이질? 다듬이 할때그 판이래요. 판인데 이렇게 인테리어로 하셨대요, 안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도 옛날에 돗자리 짤때 했던 그런 나무들도 안 버리시고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놓으신 거예요. 올라 하셨네요. 지금 선배님이 영어로 뭔가를 대답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빈티지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소품들이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주셨대요. 네,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이곳에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받아주셨대요. 코모 에스타. 어? 뭔가 올라, 올라는 스페인어인가? 스페인어죠, 올라가. 어, 스페인 분이신가봐요. 인테리어 정말 잘 꾸몄네요. 라고, 네, BKH 천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예쁘죠? 여기 위에 이렇게 따뜻한 조명도 있고, 진짜 좋은 게 앉아서 보면, 이렇게 창문이 보이잖아요. 바깥의 풍경, 정원들. 근데 이곳도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곳이고요. 저희 지금 현기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저희 안에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민들레라고 되어 있고 안에 그리고 바닥도 어 1870 안녕하세요. 바닥도 보면 나무 바닥이에요. 우리 교실 옛날 교실 생각나죠? 그런 느낌으로 바닥들도 이렇게 다 나무. 그래서 오늘 저 우리 마이멘션의 주제는요 정말 이 인테리어를 다 셀프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인데 또 따뜻한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예쁘고 따뜻한 느낌의 마이 멘션을 저희가 오늘 촬영을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짠! 네, 저 나왔어요. 네, 이곳은요, 충주에 있는 민들레라는 곳입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화덕불도 피워주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바람도 통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그러니까 와서 차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곳. 사실 마이미션이 정말 다 좋은데 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쁜 곳은요 충주의 민들레라고 치시면 다 나오니까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처럼 커피에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0626-0402-0514님께서 예전부터 정말 자주 가는 곳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충주 사시는 분이나 이 충북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민들레라는 곳을 정말 잘 아신대요. 왜냐면 거의 17년? 25년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1024님도 참여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라뷰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충북 MBC MBC 충북이죠. 죄송합니다. MBC 충북 그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화요일날 마이멘션도 많이 봐주세요. 네, 6919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곳은 민들레라는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셀프 인테리어로 만든 카페이자 집이 마이멘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저는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우리 감독님이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마이멘션을 촬영하러 가볼까 합니다. 어머 영화 선배님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으신가 봐요. 저분과 소통이 됐대. 와 부럽다. 네 부러워. 저희 감독님 오셨어요. 저희 감독님.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잘 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방송하셨구나. 네, 저희 감독님이 오셨어요. 여기 왜 안 돌렸지? 지금 이 지역 있잖아요. 이거 원래 옥수수인데. 네, 저는 이제 감독님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마이멘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이멘션. 아쉬우시죠? 더 해달라고 아쉬우신가봐요.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오늘 저희 함께 인사해주세요. 저희 라이브 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뷰 라이브 방송 우덕우덕 우덕우덕 씨고요. 여기 옆에는 은혜은혜 저희의 귀염둥이에요. 마이미션 스태프분들이고 지금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계시니까 따라가볼까요?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하셨구나. 여기 진짜 와보세요. 6919님. 정말 와보세요. 여기 너무 예쁘고 저 너무 흥분해서 빨리 이거 틀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진짜 예뻐요.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햇살이 눈부시게 구 이래요.
감독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기 감독님이에요. 아, 여기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저희 좀 시크하신 분이셔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아, 너무 웃겨. 저 이제 진짜 갈게요. 저 이제 정말 일하러 갈게요, 여러분. 마이매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